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정동원 군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유튜버 마이린 군이 정동원 군과 함께한 하루 일상을 공개하며 화제입니다. 지난 9일 유튜버 마이린 군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마이린 앤 정동원 파자마 파티했어요. 꿀잼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업로드했는데요. 해당 영상을 통해 마이린 군은 마이린TV 팬미팅 일정으로 광주에 내려왔다. 우연히 정동원 광주 콘서트와 일정이 같은 날 같은 호텔에 묵고 있어서 급하게 파자마 파티를 준비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후에 마이린 군은 카메라를 켜고 정동원 군의 숙소에 방문을 했는데요. 마이린 군은 환한 미소로 자신을 반기는 정동원 군과 반가운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동원 군은 형이 촬영할 것 같아서 급하게 바지를 입었다라고 말하며 유쾌한 케미를 뽐냈는데요. 두 사람은 핸드폰으로 자동차 경주 게임을 하며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어 정동원 군은 지난번에 형이 일부러 져준 것 같다. 오늘은 이기려고 하지 않고 완주를 목표로 해보겠다라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콘서트 때도 형들이랑 같이 게임을 하고 놀았다. 영웅이 형이 엄청 잘한다. 신상 카트 나오면 바로바로 구매하는 타입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마이린 군은 나보다 잘하냐 라고 물었는데요. 그러자 정동원 군은 형보다 더 잘하는 것 같다 라고 답해 마이린 군의 승부욕을 자극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이날 마이린 군은 정동원 군에게 진실 게임을 제안하며 진짜로 여자친구가 없냐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정동원 군은 없다, 나는 관심이 없다, 선화 예중으로 전학간 지 이제 두세 달인데 어떻게 여자친구가 있냐 라며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이후에 두 사람은 자기 전 아웃사이더의 외톨이로 랩 배틀을 펼치며 현실 친구 케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마이린 군은 운 좋게 동원이 침대에서 자게 되었다라며 설레는 마음을 드러냈고, 정동원 군은 운 좋게 마이린 형과 함께 자게 됐다라고 화답하며 훈훈한 분위기를 안겨주었습니다. 이어 다음날 정동원 군과 마이린 군은 조식을 먹으러 나섰는데요. 정동원 군은 콘서트 리허설 전 든든하게 먹어야 한다며 각종 빵에 스프, 오므라이스 등을 먹었습니다. 이후에 정동원 군은 복스럽게 먹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는 팬분들로 하여금 흐뭇한 엄마 미소를 짓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정동원 군이 리액션 왕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난 9일 트롯픽 측에서는 다른 사람의 무대 뒤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리액션 왕은? 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스페셜 투표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공개된 결과 정동원 군이 무려 26만 포인트 이상을 획득해 1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정동원 군이 노래를 부를 때 이외에도 다른 동료 가수들이나 선배들이 노래를 부를 때 항상 최선을 다해서 환호하고 열정적으로 응원해주는 등 리액션 왕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이를 접한 팬들은 물어보나 마나 투표하나 마나 열정기 리액션 당연 정동원이죠. 정동원 울 삐약이, 정말 열정적이게 춤도 추고 분위기 살리는 리액션 최고죠. 부자죠. 열응하죠. 사랑합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리액션 왕 정동원입니다. 사실 음악을 부르는 자세도 중요하지만 듣는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동원군은 항상 자신의 무대 이외에도 자신이 무대를 하는 것처럼 반응해주기 때문에 부르는 가수들도 뿌듯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정동원군과 장민호씨가 삼성화재 올 하반기 새로운 모델로 발탁이 되며 화제인데요. 앞서 정동원군과 장민호씨는 삼성화재의 상반기 광고 모델로 발탁된 바 있습니다. 이에 두 사람은 고객의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 파트너는 삼성화재라는 메시지를 건강 파트너송과 건강 댄스를 통해 전달한 바 있는데요. 최근 삼성화재 측은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미스터트롯에서 좋은 호흡을 선보이며 국민 파트너라는 별명을 얻은 정동원군과 장민호씨를 올 하반기 새로운 광고 모델로 발탁했다고 밝히며 프로그램에서 보여준 선한 배려심과 긍정적인 모습이 회사 브랜드 이미지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회사 관계자는 노래와 더불어 신나게 건강 댄스를 함께 추며 고객의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 파트너는 삼성화재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라고 소개했는데요. 지난 8월 31일 두 사람이 선보인 100초 분량의 미스터 트레이너 풀버전 영상은 공개 이후 두 달여 만에 유튜브 조회수 무려 1000만 회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또한 좋아요는 11,000 이상, 댓글은 3,600개가 넘는 등 대중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었는데요. 미스터 트레이너 편은 소비자들의 호응에 힘입어 최근 구글이 발표한 국내 3분기 유튜브 광고 리더보드 1위에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동원군과 장민호씨의 파워가 엄청났다는 것을 실감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모델로 발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글은 분기마다 영상 조회수, 시청시간, 사용자 평점 등을 종합평가하며 국가별로 우수 광고 영상
10편을 선정하고 있는데요. 삼성화재 관계자 측은 정동원과 장민호가 함께한 건강 댄스는 광고송 노랫말처럼 엄마, 아빠, 누나, 형 등등 연령대에 상관없이 누구나 재미있게 보면서 쉽게 따라할 수가 있다며 중독성 있는 멜로디에 귀에 쏙쏙 들어오는 가사 역시 1,000만 뷰의 비결로 꼽힌다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삼성화재 측에서는 이 광고의 1,000만 조회수 돌파를 기념해 2주에 걸쳐 리얼 트레이너 이벤트를 진행 중인데요. 유튜브 삼성화재 공식 채널에 업로드가 된 리얼 트레이너 영상에 삼성화재, 건강, 파트너라는 세 단어를 모두 넣어 댓글을 달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삼성화재 건강 댄스를 따라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이나 댓글로 올리면 당첨 확률이 더욱더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삼성화재 관계자 측에서는 두 모델이 보여주는 긍정적인 이미지가 삼성화재의 브랜드와 맞아떨어져 뜨거운 관심을 얻었다고 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회사 측에서는 밝고 긍정적인 삼성화재의 브랜드 이미지와 좋은 보험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잘 전달할 수 있는 모델들을 통해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동훈 군과 장민호 씨가 보여줄 삼성화재 하반기 광고 너무 기대가 많이 되고요. 또 광고 모델 발탁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끝으로 지난 정동훈 군의 영상에서 정동훈 군이 이대호 선수를 만나 사인 CD를 받고 그것을 이찬원 씨에게 특별히 선물해주는 등 남다른 배려심을 보여 화제가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요. 이 영상에서 많은 팬분들이 영상을 봐주시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먼저 이경희님의 댓글입니다. 동원 군 소리만 들어도 기분이 좋고 즐거워요. 조그마한 샘물처럼 깨끗하고 맑고 밝고 기쁨이 넘쳐서 흐르는 끝도 없는 매력이 졸졸졸 온 세상의 구석구석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적시네요 라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이어서 김정남님의 댓글입니다. 우리 삐양님 어리지만 속도 깊고 착하고 예의 바르고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못하는 게 없고 모든 면에서 최고입니다 라는 댓글 남겨주셨고요. 이어서 오태양님의 댓글입니다. 돌곰별곰님 항상 울 동원군 소식 많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돌곰님 정말 잘생겼어요 라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소식 많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 박복수님의 댓글입니다. 별곰님 감사합니다. 우리 동원군 날로 성장하고 노래도 잘 부르고 재치 만점 매력 덩어리 귀여운 동원군 화이팅입니다 라는 댓글 남겨주셨고요. 마지막으로 김현희님의 댓글입니다. 우리 동원군 소식 감사해요. 속이 깊은 우리 동원군 언제나 사랑합니다 라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영상 시청해주시고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화제가 되었던 정동원군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